본게임 내 라이벌전, 굶주린 좌우배 교과서 변성철 선수와 열정의 공격수 김동준 선수가 생방송으로 오전 3선승제에 맞붙습니다. 자, 경기에 나설 선수들 만나보도록 하죠. 멀리서 보니까 누가 변성철, 누가 김동준인지 구별이 안 가는데요. 아, 왼쪽에 앉아있는 선수가 변성철 선수군요. 예, 참. 예, 그 시청자분들에 따라서는 변성철 선수가 원래 그 테트리스 선수가 아니었어? 스타도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러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네. 예, 스타크래프트 기가 막히게 하는 프로게이머죠. 네, 변성철 선수 최근에는 그 테트리스로 전국을 테트리스 열풍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예, 테트리스로는 이제 고수라는 소리가 예, 미안할 예, 거의 신이죠, 신. 예. 네. GPF를 보니까 그 스타리그 예선전 중간에도 테트리스가 졌네요. 자, 김동준 선수 역시 뭐 단일하는 게 더 밀리지 않습니다. 예. 저와 함께 소니워크 프로스케이터 중계를 했었고요. 아, 김동준 선수의 중계 좋았어요. 그렇죠. 최근에 어떤 해설위원으로서의 활동도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노츠 프로팀 소속으로 이제 가서 프로게이머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죠. 네, 김동준 선수 그 토니오크 제가 진행할 때 제가 실수하면 가치 없어요. 오늘 김동준 선수 플레이 잘해야 됩니다. 오늘 김동준 선수의 플레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철 선수와 김동준 선수가 맞는 오늘 대결 1차전 로스트 템플입니다. 경기장면 들어오자 먼저 변성철 선수의 본진입니다. 변성철 선수 6시, 변성철 선수 저으로 6시에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동준 선수는 8시입니다. 김동준 8시 테란, 6시와 8시 일단 뭐 직선거리상은 가깝습니다만은 예, 그 뭐 그냥 평범한 형태의 저그드 프로 테란전이다. 그리고 게임하러 통해서 경기에 펼쳐진다. 예, 이러면은 테란이 약간은 좀 깝깝하게 되었네요 라고 이제 예, 그 저그가 6시인 것이 뭐 달갑지는 물론 않겠으나 저그가 6시일 때 테란이 8시면 그나마 기분이 좋거든요. 예, 뮤탈리스크 등으로 테란을 좀 꼼짝 못하게 묶어놓으면서 여기저기 멀티를 늘린다든지 뭐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예, 이런 뭐 오버로드 드셨죠? 네. 뭐 변성철 선수가 먼저 그냥 인사를 해버리네요. 그러네요. 예. 근거리기 때문에 먼저 8시로 보내봤고 양 선수 서로의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변성철 선수가 오버로드를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 약간의 노력조차 안 하는 이유가 좀 이 경기에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왠지 그 변성철 선수는 특히 그 김동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 그러면은 둘 다 최강의 플레이어고 예. 뭐 누가 더 세, 누가 더 약해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시절에 보면은 김동준 선수가 이상하게 변성철 선수한테 자꾸 지는 예 이런 일이 잦았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심리적인 그런 우위를 변성철 선수가 예 잡고 있다고 봐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동안 많은 이 아쌤이 오시는 분들의 수건이었습니다. 이제 중계의 멘트를 선수들의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FM 송신기를 저희 온게임 내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라디오를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의 중계 멘트를 들으시면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직접 눌러보실 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선수들의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중계 내용이 선수들을 못 듣게 차단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구경하러 오신 분들은 또 그게 불편하고요. 네. 예, 이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죠. 네. 이제 뭐 경기 스타크래프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게임을 보러 올 때 라디오나 다 지참하는 거는 또 새로운 또 그 문화로 정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프로야구나 뭐 이런 거면은 야구장에 갈 때 그 자그마한 그 라디오 맞습니다. 예.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만 하시면은 현장감도 즐기고 네. 예, 뭐 중계도 들을 수 있고 참 이제 뭐 참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예. 자, 야구장에서 느끼실 수 있었던 중계 맛 바로 그 맛 서울 삼성도 안센 메가엑 스테이션에 오시면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동준 선수에 부터 다시 중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선수 초반 경기 차분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8시 테란 김동준. 예, 그 변성철 선수와 김동준 선수와 경기를 할 때 변성철 선수가 약간 지금 세 번째 처리 멀티 쪽에 만들려고 하나요? 네. 예. 예. SCB가 이제 방해를 한 거고요. 그렇죠. 예. 하지만 뭐 드론이 두 개면은 뭐 만질 수 있죠.
지원하고 변성철 선수 스프린트풀이 완성된 상태에서 두 번째 처리는 일단 언덕 부근에 만들었습니다. 변성철 선수의 모습. 예,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 6시 저그가 일단은 뭐 비탈리스크를 뽑아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예, 그런 플레이가 많은데 이 참 변성철 선수라는 이 프로게이머가 참 이상한 사람이라가지고. 네. 얼마나 이상해. 예, 아, 이러한 형태의 맵에서 저그가 예, 이러한 종족과 싸운다거나 또는 이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 선수하고 싸울 때는 보통 보면 이렇게 하죠. 예, 이렇게 한참 막 해설을 해드리고 나면 변성철 선수는 꼭 엉뚱하게 해요. 예, 꼭 다르게 이상하게 플레이를 하는데 그런데 이기는. 예, 예. 아, 참 그 독특하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변성철 선수라서 예, 지금 뭐 로템 8시 테란 6시 저그 그러니까 뭐 경기의 양상은 뭐 대충 뭐 저쪽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다는 거죠. 아주 예. 특이한 스타일이라 갖고요. 지금도 뭐 변성철 선수는 대프로토스전 상대로 할 때 같은 그런 빌드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변성철 선수 세 번째 처리 양반의 예. 멀티에 예. 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그님 몇 기를 보내봤습니다만 소규모 국지전 저런 식으로 멀티의 처리를 그 두 번째 처리보다 나중에 세 번째 처리에 피는 경우에는 테란이 그 불꽃 테란 형식으로 그렇죠. 투바락 뭐 삼바락 형식으로 딱 아주 좋은 타이밍에 한 번에 밀어주는 플레이가 진짜 무섭거든요. 그걸 또 변성철 선수가 어떻게 막아낼지도 좀 예 궁금하고요. 네. 변성철 선수 몇 파이어백까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유닛의 조합에 나서고 있는 김동준 선수. 아 예. 김동준 선수. 아. 메디까지 나와서 자 세 종류의 유닛이 이동합니다. 세 종류 유닛 이동 중. 자 중간에 일단 저글링이 있기 때문에 뭐 움직이면 파악하겠습니다만은 예 메디 두 개, 파이어백 두 개면은 저글링만으로는 좀 예 막는다 뭐, 하더라도 서로 다 유닛이 없어지고 테라는 후속 병력이 쌓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기 쉽상이거든요. 네 예, 거기다 김동준 선수가 지금 나름대로 행군 대열이 좋은 게 보통 보면은 예 메디 그 다음에 파이어백 그 다음에 머린 이 순서로 이렇게 행군을 하거든요. 네. 그들이 그러다 보면은 그 숨길 저글링이라 그러죠. 예, 앞에서 파이어뱃이 성큰이나 공격하고 있는데 뒤에서 숨겨놨던 저글링들이 머린들을 갖다가 덮치더라. 예, 이렇게 되는데 파이어뱃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뒤따르는 형태가 되니까 네. 그런 플레이를 하기 힘들고요. 네. 아, 시나모를 상대편의 역습에 대비해서 입구를 파이어뱃으로 지키고 있는 김동준 예. 선수였고 아, 지금 또 기가 막히게 변성철 선수가 서브 컬러니 타이밍을 아주 좋게 완성을 시켜서 머린 메딕 러쉬를 또 막아냈고요. 네. 예. 게다가 또 해처리 3개의 드론 진짜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초반인데도요. 자,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고서 만들었습니다만 별다른 피해 없이 변성철 예. 선수 일단 상대편의 초반 러쉬를 뭐 교전 없이 잘 막아냈고요. 예. 아,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일단 김동준 선수는 뮤타냐, 러커냐, 예. 추측으로 좀 해보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컴셋 에너지를 한 번 더 낭비를 하든지요. 예, 예. 그러나 김동준 선수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이렇게 스리베럭의 어떤 불꽃테란 예, 빌드오더를 이렇게 딱 나가서 강하게 압박을 한번 가했으면은 유탈리스트보다는 러커 쪽으로 갈 것이다 라는 추측 정도는 분명히 하리라고 보여요. 네. 자, 변성철 선수는 또한 히터리스트에는 정말 지었고요. 그리고 약간의 저글링들을 끝까지 추격하네요. 예, 예. 그런데 이 김동준 선수가, 했던 그 빌드오더 삼바락 이 체제는 경기사 선수에 비해서 좀 삼바락이 늦게 들어가는 빌드고 지금도 머린 매직 타이밍은 좋았는데 변성철 선수가 딱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쯤 더 이렇게 더 많이 모아가지고 강한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럴 만한 상황도 안 되고요. 그냥 저는, 예. 예. 변성철 선수는 방어도 충실하게 하면서 테크트리도 안정적으로 좀 올린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변성철 선수가 그, 예, 극단적으로 가난한 저그, 예, 경기가 끝났는데, 변성철 선수가 이기긴 이겼는데, 상대방 뭐 테란이나 혹은 그, 프로토스보다 자원을 저거 오히려 저그가 덜 먹은 상황, 네. 이런 상황으로 밝혀지는 때가 워낙 그 상당히 많은 정도로, 이 선수는 진짜로 자원 쪽보다는, 예, 유닛, 이래갖고 컨트롤, 아주 정교한 컨트롤로 승부를 보는 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야 이것도 심리전인가요? 굉장히 드론 많이 뽑았거든요 변성철 선수가. 예, 애초에 어떤 그 빌드오드 자체가 멀티 해처리를 나중에 피는 빌드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였고 지금 변성철 선수는 러커가 나오는 상황인데 또 김동준 선수는 아직 팩토리조차 예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뮤탈리스크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중간중간에 저렇게 터렛 또 만들어 놨고요. 김동준 선수 그리고 병력을 추가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 증원군이 지금 사실 안마당 부근에서 한참 움직이고 있고, 김동준 선수, 자, 그대로 바이오닉으로 밀어붙일 것인지, 김동준 럴커 4기가 이야 이동합니다. 아, 이거 그 3세트 드랍을 신어야 하는 건가요?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그냥 본진에서 바로 그냥 럭커 벌어오 되는 순간에, 예, 그냥 바로 경기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김동준 선수, 자, 이 모습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3cm 내려놓기 1번 직접 내려놔. 아, 예, 김동준 선수 아쉬운 것은 나름대로 3cm 드랍을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일찍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예. 그리고 럭커가 2기인 것하고 4기인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아, 일단은 뭐 잡은 옵니다만 인생이 많습니다. 김동준 선수, 자, 머린이 2기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이제 한 기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 하지만 끝까지, 아, 약간의, 아, 아, 예, 그래도 남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피해가 있기는 있을지어정 맞긴 맞겠네요. 네. 예, 그나마 러커 두 개를 잡고 또 한 기의 러커가 지금 HP를 많이 잃은 상태라 가지고, 예, 뭐 이 정도면 맞겠습니다. 예, 예. 일꾼 쪽으로 깊숙이 미네랄 쪽으로 들어가서 일꾼의 피해도 터렛을 좀 먼저 공격해서 말이죠. 뭐 컴플리케이션을 낭비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네, 터렛 파괴했고요. 그대로 밀고 아슈케님과 함께 일꾼까지 동원해서 잡아내느냐 잡아. 아, 예. 변성철 선수도 노려한 것이, 그렇죠, 머린 공격 안 하고 말이죠. SCB를 강제 어택해서 다수를 잡아줬죠. 그렇죠. 네. 예, 머린 공격을 지금 같은 경우는 해줘봤자 러커가 두 기면 몰라도 러커 한 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메딕이 많이 달라붙어 있고, 예, 그러면은 러커가 한 4번, 막 5번 이렇게 공격해야지 겨우 머린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차라리 지금처럼 SCB를 공격해 준 게 훨씬 좋은 판단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길목에 지금 러커 두 기를 벌어에 놓았고요. 아, 예. 선수. 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과연 이것이 스탑 러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야, 예. 예. 더블링으로 유인도 하고 있지만, 유인도 하고 있죠. 그렇죠. 야, 예. 아, 아, 예. 변성철 선수 대단하네요, 지금. 길목에 정확하게 럴커를 벌어시켜 놓으면서 공격하고 있는 상대편의 유닛을 많이 파괴를 했습니다. 예, 김동준 선수가 그 요즘의 어떤 그 유행 양상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흔치 않은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방어머린이에요. 예, 방어력, 머린의 방어력을 오히려 먼저, 예, 1단계, 네, 업그레이드를 해준 형태인데, 저그가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해주더라도 테란이 공격력이건 방어력이건 뭘 업그레이드 해주건 간에 테란의 업그레이드보다 사실 빠를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 엔지니어링 베이와 그 어떤 그 에볼루션 챔버의 어떤 빌드오더적 특성상 그런 의미에서 방어머린이, 예, 러커 두 방에 파괴되지 않는, 예, 이 특성 때문에 아주 한순간 굉장히 세지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걸, 네, 노린 거였는데, 야, 지금은 어떤 그 방어의 효과를, 예, 예, 그렇게, 예, 많이 볼 단계를 이미 지났다라고 보입니다. 애초에 그 머린러스 할 때부터 그 한 타이밍 정도 변성철 선수가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아, 그 레이스! 아, 저희가 미쳐. 자, 레이스를 뽑아내는 그 건물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레이스가, 예, 나왔습니다. 근데 변성철 선수도 아까 그 잠시 화면에서 그 스파이어가 완성된 모습이 보였던 것 같거든요. 예. 아, 이쪽, 언덕 위쪽에 만들어 놓은. 지금 아, 이번에 좀 많은 수준인데. 예. 상당히 많이. 이거는, 예, 대규모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럴커 어머가 있었고 잡으면 들어갑니다. 자, 럴커 내려놔야겠죠. 럴커 내려놓고서 럴커 바로 들어가고 공격, 예, 본진. 본진 타격 조금씩 접근해 나오고 있는 변성철 선수의 히터리스크. 야, 그래도, 예, 김동준 선수 일단은 메딕으로 치료해가면서 점점 뒤로 건물 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야, 예, 완전히 이거 히드라리스크 러커 내려놓는 순간에 완전히 끝났다라는 정도의 느낌까지 줬었는데 지금 보면 잘 맞고 있죠. 네, 김동준 선수 전력 총동원해서 상당수 상대편의 유닛으로 줄여넣습니다. 드롭된 유닛을 상당히 많이 파괴한 김동준 선수 양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게 어떻게 보면 방어머린이었기 때문에, 그쵸, 예, 가능했던 거죠. 네. 그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준 선수는 이 본진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교전이 벌어지면 안 되고 뭐 멀티도 있고 그래서 뭐 멀티 지역에서 한번 교전이 벌어지고 본진에서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것은 이제 테란이 막아내면서 뭐 살아나는 이런, 예, 시나리오 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테란이 멀티 못해보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변성교 선수 터렛 집중공격 터렛 파괴했고요. 자, 럴커 추가 전태까지 해서 중요한 곳에 럴커 4기가 벌어진 상태. 예, 지금 김동준 선수는 아무래도 배스를 기다리고 있는, 예, 것 같네요. 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서프라이즈 포우도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아, 빈번커로 안 정정되는데요. 네, 두 번째, 두 번, 아, 아 지금 커멘터도 커멘터도 파괴되기 일본식 좀 불리해서 예, 예. SCB 여러 개 달라붙어서 고치면은 아, 그래도 예. 아, 체력이 하나로 한 단계 줄어. 오, 됐습니다. 됐을 파괴되는 순간에 경기 지지. 끝나죠. 예. 김종준 됐을 파괴하는 동시에 입맛을 아, 혀를 차고 갑니다. 김종준 선수. 김종준 선수와 변성철 선수의 1차전. 김종준 선수 상대편 부합을 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려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중요 건물들이 파괴되면서 슈지 변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게임 스코어 1대0을 앞서갑니다.